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들 엄청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서초구 자체가 그렇게 다 네. 완성이 되는 단계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The Seoul Arts Center is truly a mecca of cultural activity. It houses some of Korea's biggest performing arts halls, a grand opera house, and state-of-the-art art exhibition halls. It also houses the Korea National Opera, the National Ballet, the National Chorus, and the Korea Symphony Orchestra. Korea's future musicians and artists are educated in its institutes. Since it first opened in 1988, world-famous performers and top Korean artists have graced its halls. Our globalist this week was one such performer. Classic pianist Jang Hyung-jun is now CEO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he's here to talk about how he plans to take this cultural powerhouse onto the global stage. Seoul 강남구 서초동 오면산 기슭에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당이 기공됐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며지게 됐습니다. 오늘 장영준 예술의 전당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의 전당이랑 정말 독특하고 독보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네, 네. 그렇죠? 공연장뿐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메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뭐 국립합창단이라든지 오페라단, 뭐 무용단, 그렇죠.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순수 공연을 하는 그렇죠. 그 메인 악단들이 또 다 네. 모여 있는 네. 그런 셈이죠. 그분들이 상주 단체로 저희에 돼 있죠. 이제 국립 오페라단, 이제 국립 발레단, 이제 국립 심포니 이제 포함해서 여섯 개의 상주 단체가 저희 같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합 공간에 모두 다 모여 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 면에서 굉장히 복받은 문화 공간이죠. 사실 최초에 잘 지어졌고. 또 이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어떤 큰 도시에. 어디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게 아무래도 링컨 센터 정도예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트로폴드 오페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한 데이비 캐스벤 홀. 그전에 에브리 피셔 홀이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발레 티에이터 있고 그리고 아마 런던의 바비컨 센터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저희랑 비교되지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규모면에서 좀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술가로서는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가로서도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는 것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것 또 미술관에서 미술의 전시회가 일어나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좀 빅 플러스죠. 이제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오시는 관객분들한테는 더욱 큰 그런 좋은 조건이죠, 사실은.
낮에 박물관을 들렸다가 아니면 미술관을 갔다가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오페라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대단한 플러스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 또 사장으로서 또 저희 직원들도 또 큰 책임감에 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 규모의 이 복합단지가 출발을 1980년대 네. 시작하고 첫 공연을 시작한 건 1988년. 네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공간이 필요한가? 네. 뭐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들 엄청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이 지어질 수 있는 동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다 이제 서초구 자체 그렇게 다 네. 완성이 되는 단계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때 문화 공간으로 이제 네. 크게 이렇게 할애를 한 거죠. 예술의 전당. 네. 아, 이랑 제일 깊은 이유는 연주자로서 의심했다면서요. 93년? 그렇죠. 네네. 제가 오랜 이제 유학 생활 끝에 이제 한국에 이제 데뷔한 게 93년에 교향악 축제로 그때 지금은 국립 심포니지만 그때는 이제 코리안 심포니였죠. 네. 거기에 이제 연주를 했었죠. 뭘 연주했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그 당시 상황 전부 기억나죠. 네.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연주였고 사실은 지금도 교향악 축제는 초대받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아티스트한테는. 근데 그 당시에도 또 정말 큰 영광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날레 공연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하죠. 지금도 가슴이 뛰세요? 생각하면? 뛰죠. 떨리기도 하고. 아니 그렇죠. 93년이면 지금 네. 3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완성해서 오페라 극장까지 해서 이제 풀 개관을 한 그 시점이니까. 그렇죠. 전관 개관이. 전관 개관이 네. 그때. 그러니까 음악당은 88년에 이제 개관을 했고 오페라하우스가 93년에 열렸죠. 그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떨리고 계신다 네. 그러는데 이제 연주를 하러 들어가셨을 때 네. 네. 예술의 전당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금도 이제 콘서트 나가는 입구에 그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렇게 네네. 사각형 문이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긴장이 되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딱 바로 직전에 저희 교수님 얼굴이 딱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아 내가 좀 더 이제 덜 긴장해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그 투명 얼굴로 야 내가 나로 인하금 저렇게 긴장하시는구나. 그렇죠. 지금 아 우리 교수님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때만 해도 30년 후에 네. 내가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있을 거라고는 네. 누가 얘기하면은 믿으셨을까요? 아, 믿을 수 없죠. 저는 서울대학교를 제가 떠나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저의 평생 직장이고 또 학교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은퇴가 이제 저희도 다가오잖아요. 은퇴가 그래서 이제 네.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작년에 제가 네. 여기 오게 됐죠. 네. 처음 제일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뭐 기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긴장도 되고 또 책임감도 들고 또 바로 그 다음 생각은 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좀 또 학교고 또 이제 또 우리 문화예술 이런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생각이 들게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제가 플랜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또 우리 많은 또 원로 교수님들이 또 생각했던 그런 비전 같은 네, 거 네. 이런 거를 아무래도 조금씩 실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복합 예술 공간이고인데 네. 우리나라 뭐 음악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음악가, 미술가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들이 와서 여기서 공연하는데 그분들이 반응은 되게 어떤가요? 늘 오시면 예술의 전당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운명적으로 장점은 그 소리가 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음악당이나 오페라 극장은 사실은 겉에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해도 소리가 안 태어나면 그 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된 홀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소리 자체가 가장 청중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와 그런 사운드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오페라 극장은 더욱더 운명적으로 잘 태어난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그 극장에 가서 소리 이제 음향 테스트를 제가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피아노를 하고 이제 성악가를 이제 초청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더욱 느낀 게 이 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소리는 더욱 원숙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그 소리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거를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럼 요인이 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연주를 하는 당시에 그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어떤지는 거의 그날에 본인의 운명이 갈리는 네,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악기하고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악기. 또 그 악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주느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오시더라도 두 번 오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큰 계기가 되죠. 되는 거죠. 예술의 전당이 이제는 또 외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많은 연주자들이 여기에 이제 초대받고 싶어하고 또 연주를 하시고 싶어하세요. 네. 사실은 지금 그 많은 연주자들 중에서 예술의 전당이 누굴 내세울 수도 없겠지만 예술 전당에서 공연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대표격? 대표격 할 수가 없으세요? 없을 정도로 많으시죠. 네. 정말 그 시대에 가장 훌륭했던 분들은 뭐 다 오시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있죠.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니까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마르타 알그리치가 이제 계획이 되어 계시고 또 이제 그런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뭐 대거 오시죠. 거의 외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대가들은 거의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예. 돼 있을 때 밤에 맨춘향이 몽정해 방문에 달라붙어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취임하신 지 8개월, 네.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직 새참 사장님이시긴 네. 하지만 네. 예술의 전당으로서는 예술가 사장은 두 번째이시라고 네. 그랬습니다. 네네. 예술가가 사장을 하는 예술의 전당은 다른가요? 글쎄요. 예술가로서 예술의 전당을 제가 사장이 되는 그런 기회는 사실 이제 흔치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장단점이 아무래도 혼재하겠죠. 그러나 큰 장점으로는 제가 이제 워낙에 예술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그 필요성, 이거는 크게 강조가 될 수가 있고 또 제가 워낙에 이제 그 외국과의 관계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이제 세계화 이런 이슈가 언제나 많이 던져져 있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술가 사장으로서 제가 이 예술의 전당이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로 나가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로 네. 나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의 전당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명실상부 뭐 최고의 이제 문화예술 기관이죠.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여기가 손님이 좀 오고 관객들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공연을 보러 적어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관심을 갖고 오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전개되길 저희는 바라고 있죠. 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영상 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사업은 이미 10년 전에 네.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작년에 거의 모든 그 상황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모든 공간에는 실시간으로 그 연주를 이제 송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지방의 어떤 그런 공연장에 스크린을 이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의 공연을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연을 이제 스트리밍해서 라이브로도 볼 수 있고 뭐 녹화도 일단은 가능해서 나중에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연주 자체의 생동감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네요. 어디든지. 외국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오페라 극장에서 어떤 엄청난 오페라를 이제 연주를 우리가 올린다, 프로덕션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문경이나 이런데 거기 문경문화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크린이 설치가 돼 있으면 실시간으로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예술의 전당에 청중이 앉아 계시고 또 문경에서도 앉아 계셔도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데 저희의 시스템은 최상급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도 그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차별이 상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계 설비나 이런 그러니까 사운드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바로 유럽에 내보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장비들이 설치가 돼 있고 기술력이 투입이 돼 있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상 사업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거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술가나 이제는 공연 연주가는 오디언스와의 교감을 느끼면서 있는 것이 그게 묘미가 아닌가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 와서 음악을 듣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상황에 많은 분들이 그걸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조성진, 이민찬 등등. 그래서 이제 이민찬 국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셔서 독재를 하시고 영상을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보관을 해서 많이 그 영상이 준비가 될 때 외국에 있는 유니텔이나 그런 클래식 전문 채널 거기에 저희 영상을 이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Live from Seoul Arts Cent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의 예술의 전당의 격과 또 대한민국 자체 문화의 격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될 수가 있죠. 지금 팬데믹 전에는 관람객으로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다 한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럼요.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공연을 본 사람으로서는 이것도 가능한 관람의 방법이구나라는 가능성을 많이 눈을 떠뜨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그 관객이 이제 가는 것도 굉장히 가장 좋죠, 사실은. 그러나 좀 더 이제 클래식 전문 채널에서 또 좋은 연주가 보여지는 거는 또 다양한 시간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시간대 어떤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죠. 확실히 어떤 그 기술과 매체가 주는 장점을 100% 활용을 하시는 그런 그럼요. 오페라에 대한 또 야심이 대단하시다고 전 들었습니다. 아, 오페라. 그러니까 오페라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제가 피아니스트지만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피아노를 연주를 어떻게 보면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술도 알아야 되고 또 오페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실내악, 심포니 다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실은 교육적인 면에서 있어서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오페라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제 피아니스트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나 뭐 이런 이제 기악 연주자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주자를 이제 태어났게 됐죠. 그리고 또 성악도들도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좀 아쉬웠던 거는 오페라 프로덕션하고 이제 발레 프로덕션이 충분하지는 않다. 잘 하고 계시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문화의 이런 수준에 비해서는 오페라 분야가 조금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술가 사장으로 오다 보니 진심으로 시동을 걸게 된 거죠. 그래서 오페라 극장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한 그 발레 이런 분야도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예술의 전당 내에서도 이제 음악당하고 오페라 이제 하우스를 뭐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오페라 하우스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 순수 예술 쪽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뮤지컬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뮤지컬은. 그래서 대중들에 접근하기도 좋고 그냥 스토리가 좋고 노래가 좋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오페라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오페라가 더 접근하기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네. 왜냐하면 오페라는 리터러처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푸치니 오페라, 이제 베르디 오페라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그 스토리 라인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청중분들이 조금 그 오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아니 근데 이제 네. 그거는요 벌써 이제 그거는 약간 고전처럼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만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따로 만드셔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쉬운 일은 사실은 이런 클래식 음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진심으로 그 음악을 즐기려면 사실은 노력이 좀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화두도 던져보고 싶어요. 노력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편한 거를 택하고 싶죠. 그러나 작은 노력을 하면 그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본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월드가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젊은 친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오페라 또 뿐만 아니라 또 심포니나 또 이런 클래식 음악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예당을 찾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요. 뮤지컬은 또 그렇지만 오페라나 순수 예술에서도 청중층이 네. 상당히 젊다는 것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젊다고. 그럼요. 그건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활력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는 또 우리 젊은 연주자들이 또 일조를 했죠. 그렇죠. 그런 훌륭한 연주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팬덤 같이 돼가지고 이제 팔로워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선별력이 있으세요. 이번에 이민찬도 그렇고 예. 제가 독주에 또 저도 굉장히 럭키했죠. 이민찬 독주회를 갈 수 있었다는 건. 네, 굉장히. 저도 그날 사실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이민찬 군의 연주도 감동이었지만 또 저는 그 청중들의 반응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술에서는. 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청중들이 그런 받아들여주는 입장이 굉장히 좀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말씀하셔서 선생님 네. 그러신데 이 순수 예술, 뭐 클래식, 연주, 오페라 지금 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이렇게 호응을 받길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굉장히 소수층만 뭐 보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BTS는 아미가 있어서 뭐 몇 백만이고 그러는데 얼마 안 보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지 근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팝 뮤직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클래식 뮤직도 이 숫자 단순 개념으로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그 모든 장르는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장르의 최고의 그 수준의 연주를 보여드리는 거는 또 이제 예술가들의 또 우리의 이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클래식 팬층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층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매력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순수 예술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요. 사실은 예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격을 좌지우지하죠. 경제적인 발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술과 같이 가는 그런 경제의 발전은 그 나라의 격을 더 높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걸 단순 비교하기 좀 힘들겠지만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흥을 해도 그 나라의 예술의 격이 그만큼 발전을 해야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술의 전당의 역할도 여태까지 컸고 앞으로도 굉장히 크신데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죠. 네. 네. 앞으로의 뭐 계획 일단은 여러 가지 조금씩은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이 끝나실 때쯤에 예술의 전당에 남기신 가장 큰 발자국? 뭐였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저희 예술의 전당이 굉장히 훌륭한 기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하는 신작 오페라가 그 세계 아주 그 중요 극장에서 이제 프로덕션을 올려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술의 전당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문화적인 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의 그 희망은 그 외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술의 전당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방문하는 관객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이제 그런 걸 제가 2025년 이후에는 좀 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고 런칭을 시키시고 나서는 또 계속 돌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을 떠날 시에는 또 저는 또 피아니스트로 또 우리나라의 또 문화예술계의 일원이 되겠죠. 예술의 전당 사장까지 하시고 나서 피아니스트 무대를 쓰시면 뭔가 다르실까요? 그때는 제가 또 더 큰 스펙트럼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날을 저희가 꼭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me this week. Next week, I'll be back with another globalist who is putting Korea on the map. 손지혜 out.